내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었는데 아, 그치. 그때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어. 그게 뭘까? 정답! 너가 이렇게 레인으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어떤 애는 이쪽으로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가 너랑 부딪혔어. 아니. 4레인으로 출발했어. 막 해가지고 갔는데 제일 1등으로 딱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5레인으로 들어왔어. 땡! 정답! 상월 프로. 수영을 하고 있다가 잠깐만요. 아, 힘 주려고 탄력 받으려고 이렇게. 아, 힘을 줘가지고. 땡이야. 힌트를 한번 가볼게. 부모님께서 나한테 체력 보충을 하라고 뭔가를 해주셨어. 체력 보충을 하라고 보양식을 해줬는데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수영을 하다가 오버헤드했어. 땡인데. 접근 좋아. 오? 보양식을 뭐 먹었는데? 보양식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초등학생이 먹는 보양식이 뭐가 있냐? 보양식이 소고기 바다 쪽이야. 어머니께서 바다 뭐 전복 이런 걸 해주셨는데 너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밑에 누가 전복을 키우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형님이 어이구 이렇게 외우셨어. 깜짝 놀랐어. 정답. 엄마가 전복을 주셨는데 수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수영장 들어가서 거기 붙여놨어. 이따 꺼내가려고. 아니야. 장어 같은데. 장어일 거야. 장어를 먹고. 장어 맞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걸 먹고 배탈이 나서 거기서 뭘 쌌니? 뭐. 어? 초등학생이 장어 먹으면은. 장어를 집에서 직접 봤어. 이렇게 뚜껑에다 돌덩어리 얹어놓고 직접 봐서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장어집이 어때? 그 성분 중에 뭐가 기름져. 그렇지. 아, 기름 제가 수영복 안 쓰잖아요. 지코. 장어집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기름기가 간 거야. 벗겨졌네. 그래서 출발 신을 때 미끄러졌어. 몸에 기름기가 많아졌나? 머리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진 거야. 아니야. 그 사람 자체에 기름기가 많아졌어. 약간 느끼해졌어. 아니야. 어디까지 기름이 꼈을까? 목! 기도! 정답. 와우. 목 기도는 아니고 내가 목. 이제 목 여기 살 있잖아. 여기 살까지 이제 기름이 막 낀 거야. 장어집을. 진짜로?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김치 한 포기 두 포기씩 담는 그 타파통 있잖아. 이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장어집을 퍼먹었는데. 왜 그렇게 먹었대? 입에 맞았나 보구나 너. 나는 일단은 뭐 싫어하는 음식도 없었고 이제 잘 먹으니까. 전에 근데 수영하다가 왜 중1까지만 했어? 유망주 아니었어? 수영은 이제 아버지가 그럼 물속에서 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취미로 그럼 그럼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가 생존 수영을 너무 장어를 먹인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열심히 했었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어릴 때는 개울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배웠는데.